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사랑장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사랑이 왜 가장 중요한지,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 들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랑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 사랑의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랑은 여러분이 너무나 사모하시는 영적인 사랑을 의미하지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참 사랑을 하고 싶어도 참 사랑, 곧 영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므로 진정한 사랑의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보면 참 사랑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므로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선뜻 믿지 못하기도 하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핍박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지금은 참 사랑을 찾아보기 어려운 마지막 때임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사랑, 곧 영적인 사랑에 대해 듣고 배우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하신 대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실 수 있지요. 오늘도 말씀을 잘 들으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사랑은 어떤 것인지 밝히 아시며 또한 그 사랑을 마음으로 느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결단하셔서 이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 신속히 이루심으로 참 사랑에 목마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해 진정한 사랑은 정말 존재하는구나 느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 전반부에 사랑은 오래 참고 말씀한 대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바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시련들과 나 자신에 대해 오래 참아야 하지요. 여러분이 상대를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여러분에게 돌을 던져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스럽기는 커녕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여 영적인 사랑을 하려면 이런 사람들까지도 참고 사랑해야 합니다. 상대가 이유 없이 나를 헐뜯고 미워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서 참고 상대를 사랑해야 하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고자 할 때 만나게 되는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이 사랑장의 오래 참음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오래 참음과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여기서 오래 참음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범사에 오래 참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상대를 사랑하기 위한 개인적인 차원의 오래 참음인 사랑장의 오래 참음보다 더 큰 범주의 개념이지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 하나인 오래 참음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에서 비진리를 버리고 마음을 진리로 개조해 나가기까지의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마음에 쌓아온 비진리들을 다 버리려면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마다 밭이 다르죠. 어떤 분은
옥토밭, 선한 마음을 처음부터 지닌 사람이 있어요. 옥토밭. 그러니까 부모님도 선했고 거기에 기를 받고 태어나서 또 성장하면서 악을 보지 않고 이렇게 성장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옥토밭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 가시떨기밭도 있고 뭐 돌짝밭도 있고 길가밭도 있죠. 네 부류로 우리 주님이 나눠주셨죠. 우리 마음밭들. 이게 여러분이 만약에 길가밭이다 하면은 참 진리가 들어가질 않아요. 아무리 들어도 이게 개조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구원받기가 어렵죠. 즉 우리 주님의 열두 제자 중에 가룟유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마음이 개조가 안 되니까 결국은 자기 스승인 주님을 돈금의 폰에 팔아넘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건 길가밭이라 개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과 권능을 봐도 말입니다. 육에 있고 여전히 육에 있지 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이런 밭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밭이 많지는 않아요. 드물어요. 그러면 돌짝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밭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변화되면서 오래 참으면 흙 이제 싸워 죄를 피울까 싸워 버려 나가면 결국은 이 돌짝밭도 이제 가시떨기밭에서 더 좋은 밭으로 변했죠. 여기서 더 나가면 이제는 옥토밭이 될 수가 있죠. 옥토밭이 돼야죠. 옥토밭이 되면 그 안에는 이제 진리 모든 것이 오직 아멘 아멘하고 받아지죠. 처음부터 옥토밭이 주님을 영접했다면 바로 그런 분은 처음부터 오직 아멘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속히 영으로 들어가고 온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뭐 옥토밭이 많지는 않은데 혹여 볼 수가 있어요. 옥토밭은 혹여. 그래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비진리를 살았다 할지라도 옥토밭이기 때문에 이제 진리를 들으면 바로 버려나가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 버리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냐고 하라는 거 하고 지키라는 지키고 옥토밭이기 때문에 바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속히 영으로 들어가고 온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옥토밭 되기까지 오래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그럼 나갑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과 다른 상대를 이해해주고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며 화평함을 이루기 위한 오래 참음입니다. 예.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과 다른 상대를 이해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해해줄 때 오해도 안 생기고 감정도 안 생기고 미움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해해 주려고 할 때 내 편의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상대편의 생각하고 이해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선으로 좋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해 못할 사람이 없어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고 또 상대의 유익을 구해준다 이 말이에요. 내 유익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화평함을 이루기 위한 오래 참음입니다. 그러면서 화평함을 이루죠.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주실 약속, 즉 기도의 응답, 구원 등을 받기 위한 오래 참음이 있지요. 어떤 것을 응답받으려면 응답을 받을 때까지 마음에 요동함이 없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장의 오래 참음은 상대를 사랑하기 위해 참는 것을 뜻하므로 결국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 하나인 오래 참음의 범주 안에 포함되지요. 이처럼 성경 말씀 가운데 똑같아 보이는 개념들도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영적으로 풀면 그 의미가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서 각각의 개념을 각 상황에 알맞게 적용하면 신앙생활에 더 유익을 얻을 수가 있게 되지요. 우리가 태초란 말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가 있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가 있죠. 그지만 그 같은 태초지만 뜻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의 태초고 요한복음의 태초는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처음 아버지 때 처음 태초를 말한다고 했죠. 자, 그럼 지금부터 오래 참는 것이란 과연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누가 말씀했어요?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도 뭐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원수가 있다고 해도 원수를 사랑합니까? 곧 핍박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축복의 기도를 해 줍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고 배신하고 온갖 누명을 씌워도 그래도 그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어찌하면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기를 기도했지 그를 미워하지 않았고 나를 핍박하고 아무리 한다고 해도 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지 축복의 기도를 해줬지. 하나님 저 너무 참 이렇게 못 살고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 좀 떼찌 좀 해주세요. 애들에게 쓰는 떼찌 좀 때려주세요. 한 적 없어요. 항상 사랑의 간구와 기도를 해줬어요. 중심에서 말입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사랑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모두 화평함을 이룰 수 있고 신속하게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원수는 누구입니까? 사전에는 원한이 맺힐 정도로 해를 끼친 사람이라 나와 있는데 이처럼 원수란 나에게 큰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겠는지요? 또한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또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애매히 여러분을 욕하고 핍박하는 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으십니까?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원수라도 사랑하시고 핍박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열심히 아멘하고 계시는 분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바로 어둠의 악한 영들과 그들에게 순종하는 죄인들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원수였던 것이지요.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원수인 원수 마귀에게 순종하여 범죄함으로 원수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죄를 지어 나갔지요. 이런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 많은 인생들이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며 먹을 양식을 주시는 등 오직 사랑만을 베푸셨습니다. 선한 일만 하셨어요. 그럼에도 오직 선한 일만 행하신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예수님이 자신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도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죠. 네가 다른 뭐 중사 살리고 뭐 그런 능력이 있다면 너도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겠노라. 종들, 대제사장 종들이 예수님 뺨을 치고 침을 뱉고 온갖 조롱을 다 했고 핍박을 다 했죠. 우리 예수님은 이런 인생들이라도 잠잠히 참아주셨고 누가복음 23장 34절 전반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신 대로 오히려 그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올리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호산나 하면서 얼마나 외치고 겉옷을 버려 이제 이렇게 깔고 막 했습니까? 그들이 또 일시 변화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생들을 이처럼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신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마다 원수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오래 참는 사랑의 힘은 위대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신지요? 까닭 없이 여러분을 헐뜯고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참고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원수도 아닌 내 아내, 내 남편, 자녀, 믿음의 형제들조차 참는 것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지요?
형제 간에 뭐 돈 가지고 시시비비 하다가 뭐 원수 맺고 하는 분들 보면 참 진리 안에 산다는 사람들도 그런 거 보면 참 뭐 가슴 아프죠. 가슴 아프죠. 마태복음 5장 39절 40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죽 염치 오죽하면 말도 안 되니 속옷을 달라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라 이 말이에요. 벌써 주라. 귀하면 플러스 겉옷까지도 줘라. 사랑이 사랑을 더하는 거죠. 요즘은 상대가 자신의 신변이나 재산에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면 많은 사람들이 법에 송사하는 것을 봅니다. 그 상대가 아내 혹은 남편, 혈육을 다는 부모, 자녀인 경우도 많지요. 그냥 참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처럼 산다고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하십니다.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하시지요. 뭐 오른편 뺨 하나 맞았다고 해서 왼편 하나 더 맞은다고 무슨 뭐 힘들겠습니까? 그거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화평을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즉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똑같이 악으로 갚지 말고 참아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대에게 더 선을 베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 중에 억울하고 분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실 분이 계신지요? 여러분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한 죄인들마저 오래 참으시고 오히려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나에게 아무리 큰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도 용서할 수가 있죠. 더구나 흠도 티도 없으신 선 자체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런 사랑을 우리가 입었는데 어찌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과 사랑과 거룩함을 쫓을 수가 있어야 하는 거지요. 이 단에서 이렇게 수없이 이런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드려도 외쳐도 외쳐도 여전히 육에 머물고 여전히 미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혈기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비진리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렇게 영이 좋은데 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축복이고 또 좋은 총에 갈 수 있고 병돌지 않냐고 사고 당하지 않고 재앙 당하지 않고 그렇게 가르쳐도 그 좋은 것을 취하지 않냐고 지옥으로 가는 나쁜 것을 취해가는 이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잠시 환락 때문에 잠시 육의 기쁨을 맛보고자 그럽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심히 어리석고 어리석다고 하시죠. 그리고 이처럼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을 사랑한다면 참아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래 참는다는 것은 과연 얼마 동안 참는 것을 의미할까요? 어떤 분들은 미움, 혈기 등의 감정을 마음에 억지로 꾹꾹 눌러 참고 쌓아놓았다가 한계에 다다르면 폭발해버리고 마는 것을 봅니다. 내성적이어서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한다 해도 미운 사람으로 인해 심히 가슴 앓이를 하므로 소위 화병이라 말하는 병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성 질환들을 앓기도 하죠. 가끔 뭐 환자에게 뭐 은사집회 때 보면 그 환자 명칭에 보면 화병 좀 고쳐달라는 이런 게 올라와요. 자주 화병. 오죽하면 화병 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화병 들으면 저는 수많은 사람에게 참 얼만큼 많이 참 모욕을 당했는데 화병 플러스 100도 되죠. 왜 화병까지 얻었습니까? 자기 손해고. 이런 참음은 스프링을 잠시 눌러놓았다가 손을 떼면 다시 본 모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스프링 해보셨죠? 이렇게 눌러도 눌렀다가 손 떼면 도로 팍 튀어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이런 참음은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래 참음이란 변함없이 끝까지 참는 것이죠. 미움, 서운함 등을 마음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감정이 생기게 하는 근본 악들을 빼내버리고 자비와 사랑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것이 영적인 의미의 오래 참음인 것입니다. 그냥 꾹꾹 눌러 참으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빼내버리는 참음이라 이 말입니다. 오래 참고 하나하나 빼내버리면 그 다음에는 참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은 마음에 미움, 시기, 질투 등의 비진리가 없고 영적인 사랑만 가득하게 되면 곧 마음을 영으로 이루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조금 더 어렵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마음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등의 비진리가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을 보아도 단점만 보이고 싫고 미운 마음이 먼저 드는 것입니다. 마치 검은 안경을 낀 사람은 바라보는 대상도 다 어둡게 보이는 것과 같이요. 검은 안경 끼고 봐요. 뭐 그냥 검게들 보이지. 파란 안경 끼고 봐요. 좀 파랗게 보이지. 하얀 안경 끼고 봐요. 하얀 안경이 있는지 몰라도 여하튼 끼고 봐요. 하얗게 보이지. 자기 마음이 하얀면 하얗게 보여요. 자기 마음이 검으면 검게 보여요. 자기 마음이 선하면 선하게 보여요. 자기 마음이 악하면 악하게 보여요. 자기가 거짓말 잘하면 상대도 거짓말하는 걸 여기고 진실을 말해요. 그러나 마음 안에 사랑이 가득하면 아무리 이해 못할 사람이라도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어떤 허물이나 단점이 있어도 상대가 싫지 않고 심지어 나를 미워하고 악하게 행동한다 해도 미운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은 바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라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이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중보기도를 올렸던 스데반 집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이지요.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싫어한단 말이에요. 죄를 지적하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한술 더 떴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자기들은 아무리 하늘 봐도 하늘문이 열린 거 못 봤는데 하늘문이 열렸대. 우리 제단도 하늘문이 열린 거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말 듣잖아요. 마치 성경에 다 있는데도. 보니까 본다고 하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스데반 집사는 그 상황이 위급한 거 아는데 그런 말 안 해야 된다는 거 알죠. 그러지만 진실하고 본 걸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가니까 이들이 그냥 돌을 들어서 저 죽인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죄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우셨겠는지요? 결코 어렵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진리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좀 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일곱 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네 번, 일곱 번까지 용서해. 아주 큰 지금 마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말씀드린 게 일곱 번까지 용서해 주리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22절에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말씀은 77에 49, 490번만 용서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7은 영적으로 완전함을 의미하는 수입니다. 따라서 일은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은 완전히 용서하라는 뜻이죠. 바로 이런 대화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무한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하루아침에 미워하는 마음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했는데 분을 내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1단계나 2단계, 3단계 초입의 믿음에 속한 사람이지요. 분을 냈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의 1단계구나 아니면 믿음의 2단계구나 알으셔야 돼요. 믿음의 3단계도 들어가기 직전인 거지 들어가진 못했어요. 아이고 나는 지금 장로인데요. 우리 장로님들 분 내신 분들 있죠. 제가 볼 때 사소한 건데도 분을 내요. 제가 직접 본 거 하지만 들을 때 예를 들어 집을 짓는다. 집을 내 책임자가 됐다. 그런데 이웃이 핍박을 한다. 나는 분명히 법 어기지 않고 하는데 핍박을 한다. 아 그러면 그냥 그 이웃집하고 이웃 사람들하고 그냥 분 내고 싸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장로님이라 해도 그 분 하나 버리지 못한 분이 있어요. 우리 죄종님이라 해도 겉으로 볼 때는 분 안 내도 속으로 분해서 이거 하나 잡지 못한 분이 있고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죄종님이 이런다는,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분이 이런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우리 장로님들 분 내지 마세요. 의견이 서로 상충되게 맞지 않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비로 하나님 일 가운데 그런다고 해도 분을 내지 마세요. 혈기 내지 마세요. 그 분 내지 않고 혈기 내지 않으면 손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분이 나오면 가만히 대화하다가도 손이 먼저 올라가요. 때린다는 게 아니고 손이 손가락이 나오고 뼈가 막 나와요. 더 화가 나봐요. 이제 양손이 올라가요. 양손이 나와요. 그래 더 나봐요. 이제 몸을 흔들어요. 얼마나 분을 지금 참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화한다는 여러분 그런 분 아 나구나 하면 이제는 명심해서 깨트려버리세요. 그 분을 빼내버리세요. 그래야 성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성결로 들어가 영으로 들어가야 축복도 임하지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심어도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십니다. 네가 정말 이런 거 버리고 영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라면 그리고 빨리 그런 걸 버리고 영으로 들어가야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심었던 거 쌓았던 것들이 다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으로 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처럼 아직 믿음이 연약함으로 혹 분을 냈다 하더라도 해가 지도록 오래 즉 하루 종일 그 분을 품고 있지 말고 털어버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루 종일이라도 참 품고 있다 하는 것도 그 믿음의 뭐 2단계밖에 안 되니까 그 믿음의 1단계 2단계 하는 말이죠. 믿음의 3단계 들어가 있다면 마음에 하루 종일 품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즉시라도 품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즉 각자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감정, 혈기 등 비진리를 버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마음에서 비진리를 모두 벗어버리므로 마음의 악이 없어지면 당연히 분을 품지도 않게 됩니다. 따라서 분을 내거나 분을 참을 일도 없지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과연 천국에는 오래 참다라는 말이 있을까요? 천국에는 눈물, 슬픔, 고통이 없습니다. 악이 없고 선과 사랑만 있어서 상대를 미워할 일도 없고 화를 내거나 짜증낼 일도 없습니다. 따라서 오랜 어떤 감정을 억누르고 다스릴 일이 즉 오래 참을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사용하던 단어들을 많이 폐기 처분됩니다.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사라져버립니다. 이 땅에 쓰던 많은 언어들이 즉 미움 이런 단어 쓸 필요가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오래 참음 쓸 필요가 없어요. 참고 자식 할 것도 없으니까. 뭐 시기 질투 이런 단어도 다 없어져 버려요. 육의 단어들 없어져 버려요. 왜?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천국에는. 그래서 이 땅에 쓰던 그런 단어들이 이제 천국 가기 전에 폐기 처분돼 버릴 그런 단어가 많아요. 육적인 단어들은 다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하늘 내려가면 쓰질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 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께도 당연히 오래 참으실 일이 없지요. 그런데도 굳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 표현하신 것은 사람에게는 혼이 있어서
그 생각과 틀에 가장 부합하게 이해시켜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음에 악이 없고 선한 사람일수록 그만큼 오래 참는 일도 없지요. 여러분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이제는 오래 참아야 할 상대가 별로 없으시겠지요? 영적인 사랑을 이루신 만큼 부족함이 있는 영혼이라도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 가운데 사랑으로 상대가 변화되기를 기다려주는 마음일 것입니다. 혹여 아직 억지로 오래 참아야 하는 상대가 있다면 순간순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셔서 참고 인내하며 승리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점점 진리로 일궈지고 영적인 사랑이 자라가지요. 물론 마음의 깊은 죄성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불같이 기도할 때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더욱 선을 베풀고자 하는 노력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행해 나가면 어느새 마음에서 미움이 사라지고 상대를 사랑하게 되지요. 그러면 마치 천국에 있는 것처럼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지요.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하면 천국에 와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마음에 천국이 있다는 것은 마음에서 모든 비진리를 벗어버림으로 선과 사랑만 가득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오래 참을 일도 없고 모두를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기쁘고 행복하며 충만함이 넘치게 되죠. 항상 선 앞에는 악이 무너지는 것이고 선 앞에는 악한 사람도 감동함을 다는 아니라 해도 대부분이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아들이 이제 이렇게 아버지는 굉장히 부자인데 아들을 잘 도와주려고 안 해요. 아들을 신뢰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도와줬어요. 뭐 빌딩 하나도 이렇게 뭐 사주고 사업 자금도 좀 대주긴 했는데 워낙 돈이 많지만 하여튼 그렇게는 해줬어요. 근데 아들이 사업을 잘하면 좋은데 아니 그냥 뭐 잘하지는 못한 것 같고. 근데 한번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제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요. 근데 아버지가 빌딩을 달랄까 봐 이거 팔아서 제가 써야 되겠다고. 아버지가 달란다고 하던가 해서 이거 빌딩을 팔아가지고 내가 빨리 써야 되겠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권면했죠. 아버지가 달라 하시면 주세요.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가 아들 쓰라 했어도 아버지가 다시 달라면 아버지를 주세요. 팔아서 드리세요. 아니면 빌딩은 그냥 아버지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감동함을 받고 아, 내 아들을 내가 신용하지 못하는데 믿지 못하는데 이제 보니까 그런 아들이 아니구나. 이런 그 아들로서는 참으로 큰 재물인데 이걸 달라니 선뜻 내주는구나. 그러니 내가 이 아들을 믿지 못했던 것을 오히려 회개할 것이고 정말 겉보기는 그래도 내 아들을 믿을 수 있고 내 며느리를 믿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감동함을 받는다고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결과는 제가 여쭤는 안 봤지만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아요. 했다면 지금쯤 아마 축복을 많이 받아 하나님이 그 선을 보시고도 축복해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 주시고 아버지가 오히려 아들에게 달라고 한 거 받는다 했더라도 몇 배를 더 주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선을 택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결코 선행을 잊지 않으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이러한 선행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창대하게 이루어 가시지요. 저와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개척 이후 참으로 애매히 욕을 받고 핍박을 받으며 거짓 누명을 쓴 일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기사와 표적과 권능을 행한다는 것 때문인 것이죠. 그럴지라도 세상의 법에 따라 악을 행하는 이들을 정죄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라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 가운데 오래 참음으로 선대했지요. 육적으로 볼 때는 악한 자들에게 대항하지 않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만 같고 미련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의 큰 부흥과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던 것이고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도 오래 참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5절 후반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신 대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악인이라도 변화되기를 바라고 오래 참음으로 해를 비춰주시며 피를 내려주시는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악한 자에게 악으로 대하면 시편 37편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이게 불평 불만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악해지는 거예요.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말씀한 대로 똑같이 악한 사람이 되지만 반면에 이어지는 9절에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신 대로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악한 사람이라도 오래 참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장차 천국에서 땅 곧 아름다운 처소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이 모든 말씀을 소망 삼으셔서 마음 안에 영적인 사랑만을 가득히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사랑을 믿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낌으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